お父さん、北方領土とか竹島と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って言ってたよね。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きっと行けるよ。うん。文雄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竹島は国際法上も歴史的に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일본정말왜이러는지일본시마네현의회가竹島의날을선포하는조례를강행처리했습니다。조련씨삼부자가마침내독도땅을밟습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독도는우리땅입니다。기어코일본이독도는일본땅이라고교과서해설서에독도서40년넘도록쓰던사람인데말도안되는소리고。일본정부는외교청사에명백하게일본고유의영토라는이대통령의독도방문은우리영토를방문하는것은외교적사안이아니라고일본정부가竹島의날행사를사실상의주앙정부행사로고유의領土であるタケシマについては독도새우를만찬메뉴에포함시킨데대해항의메시지를타케시마갈생카레일본이개정한안보전략에는독도를분쟁지역으로만들려는의도를숨김없이드러낸겁니다。여기는대한민국동쪽끝동해한가운데우뚝솟은자랑스러운우리의섬독도입니다。역사적으로도국제법적으로도독도는대한민국고유의영토이고우리가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곳입니다。그런데이와중에일본은역사교과서에이어방위백서외교청서국가안보전략등정부공식문건들에자신들이다케시마라고부르는이곳독도가일본고유의영토이고한국이불법점거중이라고표기하며다시한번독도에대한야욕을드러냈습니다。대한민국새로운국민의나라만세만세만세만세만세일본의독도도발이19년째이어지고있는올해3.1절세종시를발칵뒤집어놓은일이있었습니다。한아파트단지에일장기가개양된것다른날도아닌3.1절의말입니다。처음에제눈을의심했어요。뭐지아까는제대로본건가일단찍어봤죠。너무안믿기니까 누구냐고뭐하는사람이냐고왜일장기거냐고막내려오라고일장기는왜걸었어요일장기는왜걸었습니까오늘3.1절입니다3.1절3.1절에일장기를거는게맞습니까3.1절인오늘세종시의대단지아파트에서일장기를개양한세대가포착돼아파트관리사무소세종시청경찰의항의전화가빗발쳤고일주일후자신이일장기를내건장본인이라며모습을드러낸남자이번엔위안부소녀상철거를요구하는집회였습니다。일장기를개항했는데이렇게대스타가될지는몰랐습니다。여러분일본이라는나라에왜그렇게난리가나는지모르겠습니다。그는대체어떤사람일까그가활동하는교회로찾아갔습니다。취재진에게자신이직접제작했다는대형현수막을보여줬는데요놀라운문구가적혀있었습니다여기한국선진화의주역인대일본제국에게감사합니다이게네뭐대일본제국이라고하면막이렇게좀이상해들지시는데제일본에
정식 국가 명칭이었었고요. 한국은 일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다면 당연히 두 개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가가 일본이라는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일장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개항을 해놓으면 태극기하고 섞여서 진짜 한일 우호 관계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연출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온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국사님께서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다키시마에 대해서는요.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뭐 조선의 영토였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란 나라로 바뀌면서 이 한반도가 일본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각 집에선 당연히 히노마루가 걸려 있었었고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패전을 하면서 후퇴를 하면서 이 한반도에 한국이란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독도도 한국의 땅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없거든요. 일본에서 그만큼 다케시마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증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아니하는 게 한국이 증거가 적어서 안 간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씨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주장과 똑 닮아 있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준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반일종족주의를 한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집에 두 권 있습니다. 감명받은 부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고요. 학자로서 최고의 학자신 거죠. 2019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 발간 당시 화제가 됐고 대규모 북콘서트까지 열렸습니다. 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한국의 근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다른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 일본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정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위안부나 징용 노동자들은 강제 동원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고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역사 인식이 담긴 책. 같은 해 일본어로도 번역됐는데요. 출간 당시 친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1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우 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형님, 그 반일종족주의 책 다 읽으셨죠?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압축 성장이 된 첫째 원인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162억 불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방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 전부 다 네. 그 반일종족주의에서 한 거 다 촬영하신 거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이영훈 교수 존경하시겠네요. 너무 존경하죠. 이영훈 교수는 이 책 13장에서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족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주술로 국민의 상식을 마비시키는 종족주의적 선동. 그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출간 당시 전국을 돌며 개최한 북콘서트 현장. 정치권 유력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팔려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우리 눈을 뜨고 이 한일 문제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을 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 7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는 뉴라이트 학자로 알려진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감동을 준 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의 사실을 끝까지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빛나는 지성들의 어떤 연구열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에 등장하는 독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후배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저 후배 하나만 여쭙겠습니까? 유영윤 교수 반일 종족주의 책 극찬하시는 게 있는데 반일 종족주의 책 역사관에 동의하시나요?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후보자님, 반일종족주의에서 독도가 반일종족주의 최고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후보자님. 청문회장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반일종족주의,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했죠? 네. 한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독도가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감명 있게 읽었다는 책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를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뭐에서 감명 있게 읽었다는 겁니까? 네, 그건 제가 그 책에 있는 줄도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내 출간 후 일본어로도 번역된 반일 종족주의. 발간 직후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에선 무려 4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 동경대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 교수에게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베스트셀러였다는데요. 일본의 佐藤さんたちが主張してると同じですよ。これ。 日本に ある 기로なのに なんでこの本が ベストセラーまでなっちゃったんでしょうかね。 それはやっぱり韓国でそういう意見が出たっていうことが良かったというわけですよ。ただ問題は韓国の大学の先生がその書いて、しかも韓国でも相当売れたんでしょ。韓国でも売れたでしょ。 일본에서 40만 부 넘게 팔린 반일 종족주의.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했을까요? 오사카의 한 식당. 아라마키 씨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극우 활동가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강한 일본을 지향합니다. 한국의 반일 정서를 비판하는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책을 쓴 저자를 걱정합니다. 아라마키 씨는 독도 문제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일본 정부에 항의하러 온 한국 방문단을 따라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이 나오는 변화가 반갑습니다. 나한테 그런 경험 하나 있었대요. 아가다지네. 그한테 突っ込んで 그러대셔. 진실을 知りたいって言うて. 나라 관광의 기적って言うたって 所詮は 네? 1965년의 日韓 기본 조약의 あれで 일본から 莫大な お金をもらってね. 自力じゃないじゃん。だから竹島問題もそうなんですよ。国際司法裁判所の席にね、3回日本は座れって言うたのに来ないじゃない。 혐한 공약을 앞세워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3% 지지를 얻었던 아라마키 씨. 지금이 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과거 일본을 되찾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기타와 러시아, 니시와 한국, 미나미와 중국, 히가시와 아메리카って言うたでしょ. どこが一番弱いんやって。一番一番言ってんのどこやって言うてた韓国ですよ。女が韓国にイージス艦一隻でも持って行って、おい、韓国じゃない、竹島にね。おい、今から1時間以内にどげんかったらお前打ち込むぞって。それで取れるんですよ。 그러니까 일본 국익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거의 베스트셀러죠. 성경처럼 들고 다니니까요.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하는 일본에서 보수 우익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저하고 후지 텔레비전에서 토론을 할 때 반일 종족주의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일본의 보수 미디어나 우익들은 대환영을 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역대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어떤 극우 보수들도 못했던 일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스스로 이 반일 종족주의 세력들이 했던 것이고. 점점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사회의 우군으로 등장한 한 권의 책.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10여 년 전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입국 거부를 당했던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육상자위대 출신인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구급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과 한국은 이영은 때다. 한일주족주의 때유 홍때이 뭐나 고정지 되셨나? 네. 本あるっていうのは知ってます。韓国の中にもやっぱいろん当然学者の中にはいろんな主張する人がいても、それは民主主義国家として私は自然だと思います。それはそれでいいと思います。はい。 사토 의원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일본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시돼 있는 지도. こういう形での排他的経済水域、尖閣諸島も日本のままと、こういう形の、で日本というのは結構広いということを、日本国民は子供たちに、教えるためにこういう、絵を、地図を描いたと。 이 지도는 자민당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こちらの方で言うと、これは 大陸から日本列島を見た地図で。こう考えると非常に日本列島のど真ん中に朝鮮半島があると。韓国っていうのは台湾海峡が不安定になったら油が入ってこないね。だって日本の場合はこう代替ルートがありますけども韓国の場合はこれが戦争状態になってしまうと韓国に油が入ってきませんから中東から。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중국과 연합훈련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시 F-15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는데요. 기가 막힌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다케시마, 즉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한국 군용기가 계곡 상해교 지시사고도에 다케시마의 領域에 관する 我が国の 立場に 照らして 到底受けられず 極めて遺憾であり 한국에 대해 強く 抗議すると共に 再属性を持った.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2023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선 이 사건을 다케시마 영공 침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지역에서 해역에 자기네가 어떤 주도권, 그 영향권 확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 때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는 독도를 단순한 하나의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할 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동해 일원에서의 일본의 해양 주도권을 노리는 이런 어떤 큰 대국 전략의 지금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에서 보면 독도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고 있다. 기시다의 일본이 점점 노골적으로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동해의 절반 이상이 일본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대한 해상 영토가 생겨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 즉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세력들이 가장 먼저 독도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특히 독도에 유독 강한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수상인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라는 한글 피켓을 든 구구단체 회원들도 눈에 띕니다. 악화됐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この後 予定されている 夕食会で ユン 대통령 ご 夫妻と さらに じっくり お話ができることを 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한 식당 앞에 두 정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95년 문을 연 일본 최초의 경양식집.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준비한 오므라이스. 일본말로 오모테나시, 즉 극진한 대접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어진 두 번의 만찬.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만찬에서 두 정상은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만났는데요.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공영방송 NHK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밝혀진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 간 외교에서 영토 문제는 금치겁니다. 절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이 깨지니까. 일단은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심각한 거죠. 자기네가 주도권을 갖고 한국을 끌고 가겠다는 어떤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외교상 또 예의상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1박 2일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국회에선 야당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언급을 사전 예고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대화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입덧벙긋하지 않았다. 팩트 맞습니까?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아닙니다. 예. 지금 기재총리가 그 뭐 무슨 뭐 뭡니까 그 무슨 오므라이스 먹을 땐가 뭔가 이건 그럴 때 느닷없이 얘기를 했다. 대통령께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네. 그죠? 독도 문제라는 게 얼마나 국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그 뒤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도 왜 그러냐면 수많은 우익 집단들 우익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아, 독도가 내 땅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예 박차고 나오든지 당신하고 정상회담 끝났다고 선언하고 나오든지 그랬을 거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할 중요한 사안. 해당 기사는 지금도 여전히 게재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라고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찬 이후 자리에서 독도 문제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대화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 뒤에 무슨 항의나 정정 보도가 있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꺼냈다는 게 사실일까? 먼저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입헌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국 윤 대통령도 잡대 이즈미 대통령과 여도 문제이고 그 부분이 윤 대통령이 오하나시오 나섰다는 것입니다. 私からは言うべきことは言っております。我々私としては当然韓国の大統領との会談であれば。회담에서오고간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말을아꼈습니다。일본최고군사전문가중한명인타오카슌지아사히신문전논설위원기시다가 독도를 언급했다는 NHK 기사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기시다 수소가 研究したことは事実である。多分そうです。多分そうです。그러면이기사는사실일가능성분명히있는거다。本当でしょ。だからだ言ったと、だこのことも言っといたからねというだけの話だよ。そうした方が愛国者が喜ぶから、人気が取れるから。일본 정가에선 이미 NHK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외무 대신이었던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 私が外務大臣の時は、キム・ソンファンさんという外交通商部長。僕はパクチンさんともすごく仲いいですよ。あ、今外務大臣。外務大臣、パクチンさんが国会議員だった時に、日本に来た時に会って韓国に行った時に一緒に爆弾酒飲んで、はい、こうやって腕組んで飲んでましたまあ総理大臣が事実でないことを発言す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ので事実だと思いますそれは我々の立場は必ず伝えなきゃいけませんから、はい、それは言及してるはずです한일정상간의독도문제는언급되지않았다는우리정부의입장은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외교상신뢰인데도불구하고이것이 NHK 에서보도가됐다는것은실질적으로기시다수상이한국의영토문제까지거론했다라고하는어떻게보면은일본보수세력에게강하게어필을했다라고하는것을강조하려는의도가명확하게보였고요그리고이것을수상그관저의동의없이 NHK 가보도하기는어렵기때문에일본언론에서는정부고위관료의말을인용해윤석열정부에게독도문제를더적극적으로제기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습니다독도에서서북쪽으로 87.4km 를가면울릉도가
동남쪽으로 157.5km를 가면 일본 시마네현 오키 제도가 나옵니다. 거리상으로도 두 배가량 차이가 나죠. 일본은 독도가 행정구역상 시마네현에 속하는 섬 다케시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경상북도와 마주해 있는 일본 시마네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 독도, 일본말로 다케시마에 관한 관심은 주로 어업 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行きたいですね。日本側はやっぱり、私どもはこの近海の10%、15%伸びは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だから沖ノ島の人たちもかなりの人たちがサザエ、アワビ、それからアシカ漁をしたり、いろんなその漁をやってたという歴史的な事実もありますし。 経済的にはそれは例えばそこでその漁業をする人とか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はそれは死活問題でしょうね。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된 건 2005년 시마네현이 한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기시다는 이 다케시마의 날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15년간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곽진호 박사. 그는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독도 도발의 선봉으로 꼽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2012년 12월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외무대신에 발탁됩니다. 기시다는 아베 2차 내각에서 5년간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외무대신이라면 그전에 일본 그 정가에서는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시다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외무대신이 된 지 두 달이 안 된 1월 초에 기시다가 올해는 시마네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를 보내겠다 선언을 해버려요. 기시다가 외무장관이 되고 석 달 뒤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의 중앙정부 행사로 강행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인 내각 정무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다케시마와 유마데모나크 我が国 고유の領土であり 그 전까지만 해도 지역 행사에 불과했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의장. 기시다가 외무장관이 된 직후 개최된 2013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 점령을 위한 출정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아, 2014년부터?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대형 그 일장기니 우길기니 뭐 해가지고 더 휘날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 우익애들이에요? 시마네현으로 몰려오는 극우 세력들은 해가 갈수록 과격해졌습니다. 부석시 행사장에 가다가 몽둥이로 그런 폭력 세례를 당하기도 했고 차량이 한 70대가 옵니다. 아, 전국에서? 예, 70대가. 그럼 한 3천 명 되잖아요. 2, 3천 명 되잖아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 형성이 된다. 관계된 사람들의 발언은 점점 세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독도를 점령해버리자. 싸워서 뺏자. 싸워버리자 막 이런 말 해요. 굉장히 그 섬뜩하죠. 2019년
한 일본 국회의원은 SNS에 전쟁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부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소속 외무대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시다가 독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안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타게시마 문제, 一朝一夕に解決する問題ではありませんが、冷静に粘り強く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その中で、この単独提訴についても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UN 국제사법재판소. 우리는 독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선수를 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한국이 거부할 거 아니야.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쟁 상태에 있는 독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걸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관련 그런 그 연구를 계속하겠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한국말인데 독도를 다케시마라 지칭하고 일본 땅이라 하는 동영상. 한국어 말고도 불어, 독어,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모두 11개 말로 만들어 한국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향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역대 최장기간 외무장관으로 재임하며 독도에 대한 각종 도발을 주도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치 권력의 도발은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지지율, 이런 어떤 그 인기 있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탐내는 걸까? 지금 우리는 독도하고 옥기섬 사이의 중간선까지를 우리 바다의 영역으로, 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그들의 중간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그 면적이 약 6만 제곱킬로미터거든. 그러니까 이 독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60%의 면적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 인근 바다는 수산 자원이 풍부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라 불립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겁니다. 독도 가까이 가서도 좀 잡혀요? 아니, 이거 정말 독도예요. 독도 근해에 다 잡는 거예요. 아, 독도 근해에서 잡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네. 여기 설빙이. 이거 다 독도에서 나는 거예요. 와.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어류만 무려 180여 종. 여기 이제 약을 정이거든, 이런 거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독도 새우. 명실공히 독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 조사 하는 동안에 일본의 해양 경비정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서 어떤 여기는 독도는 일본의 해역이기 때문에 해역을 나가라.
informative only if doing legitimate activities. Do not disturb the activity of informative only. 자기네 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동을 했다라는 한 가지 또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인 것 같습니다.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에도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말 그대로 독도 왜곡 전시장 아닙니까? 그런 곳을 함께 방문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2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오토상 다케시마とか 일본なのに 行けない 場所があるんだよ. どうしてか知ってる? 다케시마, 즉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을 염원하는 일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인이 길이開いて 暮らしてきた 토지니 이마와 行けないの. いつか行ってみたいな. 次の 세대에 つなぐ 日本の領土と人々の思い. 일본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의 홍보 영상.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7배 확장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독도 전시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영토 퍼즐 코너.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선 독도 퍼즐 한 조각을 차마 맞추지 못합니다.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독도가 남았는데 참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영토 주권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린애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체험을 시키면서 알린다는 게 좀. 이건 어느 나라지? 이거 일본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 자료군요. 네, 일본 자료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 1780년대 일본 지도. 여기에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조선 땅이란 뜻이죠? 네, 일본어로 하면 출생농 우친 날이 이렇게 되는데요. 조선의 네.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엔 전시돼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한 태정관 지령.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지만 이 역시 전시관엔 없습니다. 태정관 지령도 있고 또 그 위에도 많은 역사적 문헌, 조선과 한국의 역사적 문헌과 지도, 그리고 일본의 지리지 등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다케시마 마츠시마라고 하고 조선 영토다라고 아예 기록에 남긴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렇죠.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 표현한 것은 1950년대 들어섭니다. 문부성에서 만든 교과서이고 소학 지리 2로 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 발행된 일본 교과서. 시마네 현과 오키섬이 있는데 울릉도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의 우리 교과서는 어떨까?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 직전에 발행된 대한제국의 교과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울도는 옛날에 울릉도이고 경상북도 영해군의 동방에 제하야 있다. 우산도는 이 우산도는 독도를 말합니다. 우산도는 그 동남 제한이라 동남방에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본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어떻게 표기돼 있을까? 내년부터 모든 사회 과목과 지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도의 디테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점 찍힌 거 보이시죠?
땅에다가 이 어디죠? 여기. 아. 울릉도 독도사에다가 선 건. 아. 이거는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예. 이런 것들이 곳곳에 되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축적상으로도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명확하게 표현해 일본 영토라고 그을라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 교과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다음 세대 일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초중고의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들의 역사관까지도 일본 보수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지난해 12월 기시다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안보 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를 9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新たな 国家安全保障戦略の策定と防衛力の抜本的強化を含む安全保障の諸課題に対する答えを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 국가안보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건 기시다 내각이 최초입니다. 각의에서 결정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왕이 친여한 것 같습니다. 각의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영토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이게 독도가 일본의 그 시마네현으로 편입되는 것도 1905년이었던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들어가는 해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뼈아픈 그런 그 역사의 해였단 말이죠.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지금 거침없이 막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지금 동조해 주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 거죠.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이 화려한 신사 앞에는 오늘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가미카제 전투기를 비롯해 수많은 군국주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 곳. 전쟁에서 전사한 영령들이 돌아온다는 날. 춤과 노래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본 시민들. 그 영혼들 중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A급 전범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당시의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못 박았습니다.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라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돼야 하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에 독도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